파운데이션 이거 하나뿐인가? 블러셔 섀도우 눈썹.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리블리 썸블리입니다. 오늘은 동생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한 퀵 메이크업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퀵으로 하는 회사원들의 메이크업인데요, 바로 짜라잔 8개 제품들을 활용한 메이크업 연출해 보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생 그 너저분한 화장대에서 보이는 것만 꼽아서 가지고 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무래도 제 화장대에서 많이 훔쳐왔겠지만 좀 좋은 제품들을 좀 구성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스타트. 자,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파운데이션인데요, 맛집 파운데이션. 뭔가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입니다. 왜 웃어 옆에서? 꾸덕꾸덕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긴 제형들은 대부분 커버력이 되게 좋은데 뭔가 빨리 화장이 지워지니까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하나 봐요. 컬러는 한 21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발라? 아니. 뭐 써? 퍼프도 써? 제 동생 아까 화장대 보셨죠? 퍼프 절대 퍼프 같은 거 없었는데? 선크림도 안 바르는 애가 퍼프를 쓴다니 놀랐네요. 바르는 건 평소처럼 여러 군데를 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이소 퍼프를 사용하여 블렌딩 해줄게요. 다이소 퍼프 너무 좋아. 파운데이션 커버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되게 조금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커버력 진짜 좋아. 어머, 패키지가 약간 외국 것처럼 생겼는데 진짜 커버력도 진짜 좋네요. 그리고 하나도 안 건조하고 절뜸이 없네요. 다른 거 대부분 제 화장대에 있는 거 다 훔쳐가가지고 쓰고 있는데 빠르게 퀵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같아요.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엄청 얇게 깔아줬는데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터치를 한번 해줄게요. 눈가랑 이가가 칙칙해가지고 한번 더 해줄게요. 콧망울도 이런데 쉽게 지워지잖아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부분에는 컨실러처럼 한 번 더 활용해 줄게요.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완전 보송보송해. 파우더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속력도 오래가? 한번 바르면 수정을 안 한대요. 동생 화장대에 털기 많이 없는데 이거 하나 건진 느낌이네요. 화장대 너무 더러워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피부메 이거 끝.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완전 커버까지 완전 짱짱해. 다음은 아이브로우입니다. 이것도 제 거에서 훔쳐간 것 같은데 키스미 제품입니다. 보통 동생은 일자로 많이 그리는데 저도 한번 일자로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도 너무 길게 빼지 않고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내가 이거 오랜만에 써서 발색이 잘 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 동생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한지 이해할 수 있겠네. 여기 새 것 같은데? 눈썹 잘 안 그리나 봐. 딱딱 아니지? 다음은 섀도우를 할 텐데 동생 화장대에 섀도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 거 훔쳐갔는데 예전에 제가 받았던 제품인데 그냥 데일리 누구나 퀵으로 하나 바르기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냥 약간 소바 비슷한 컬러로 이게 뭐야? 무슨 베이지? 소바 먹고 싶다. 베이지 컬러로 약간 아시아 눈매 잘 어울리는 무난무난한 컬러예요. 너무 섀도우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사용해 줄게요. 동생은 원래 섀도우를 하나도 사용 안 하더라고요. 제 화장대 최근에 훔쳐간 것 같은데 아이라이너, 아리따움 제품 두 개를 사용할 텐데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고 언더에는 반짝반짝이를 해줄게요. 근데 이거 참 좋은 거 저렴하면서도 안 번지는 걸 훔쳐갔네요. 먼저 밤색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약간 너무 꼬리는 빼지 않고 살짝 처진 듯한 느낌을 줄게요.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지속력도 오래가고 이거 번짐없지 이거. 되게 안 번져요. 동생은 저랑 눈매가 완전 다른데 약간 속커플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잘 번지는 눈매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동생도 안 번지고 저도 안 번지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너예요. 그냥 눈매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라인만 채워줄게요. 언더에는 약간 베이지 컬러의 반짝반짝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눈 점막이 닿듯이 그려줄게요. 마스카라 차렸는데 동생이 속눈썹 붙여가지고 마스카라 따로 하지 않아요. 근데
동생이 화장대에서 발견한 마스카라인데 진짜 굳었어요. 이거 내가 진짜 쓸 수가 없어. 이거 쓰면 눈병 걸릴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제 걸로 사용할게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겠어. 버려. 진짜 어이가 없어. 저걸 쓰고 있다니. 안 써. 완전 눈썹 고데기 만들어서 빠른 시간이지만 진짜 하루 종일 지속 컬링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눈썹 고데기 만들어줄게요. 뷰러에 열을 가해준 다음 온도 체크를 해주세요. 눈이 들 수가 있으니까. 바짝 해주면 진짜 싹 올라간 속눈썹 파마한 듯한 속눈썹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건 학생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 못할 때 진짜 마스카라 한 것처럼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키스미 마스카라를 활용해서 치과를 컬링 해줄게요. 이렇게. 회사에 드라이기 있어? 네, 있어. 좋은 회사네요. 드라이기는 어디나 있으니까 뷰러만 있으면 이렇게 치과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퀵퀵으로 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속눈썹 붙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러셔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 걸 훔쳐간 건 아니고 남친구 누나한테 선물 받은 거래요. 그래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컬러는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라서 살짝 훔쳐올까 했는데 코랄. 불쌍해서 훔쳐올 수가 없더라고요. 코랄. 코랄입니다.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예쁜 코랄이에요. 샤넬. 샤넬. 이런 느낌? 과하면 안 되니까. 동생은 항상 과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대망의 입술은 마지막인데 되게 빠르게 할 때 진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옅고 이거는 발색이 되게 잘 돼요. 마몽드 들어주긴 진짜 패키지 봐. 펜슬 타입이 좀 더러워지긴 한데 진짜 좋아하나 봐요. 이거 여기 다 지워졌어. 이름이 상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좀 와. 가볍게 제가 준 클레드 버버트 제품으로 입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입술 선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는 선을 살려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진짜 리얼 다 동생이 쓰는 컬러들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오렌지 메이크업 같죠? 블러셔 좀 센가? 아무래도 동생이 맨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막 속눈썹도 항상 붙여져 있고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제품들 활용해 보았는데 되게 간단한 일상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사용한 제품들도 되게 좋은 제품들 많이 써서 화장대는 좀 너저분하지만 제품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메이크업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 괜찮은 것 같아.